하야이 한자입니다. 오늘은 오늘 꼭 체크할 것들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이벤트를 알려드리는 5채 4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종료되는 것들, 오늘 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이벤트가 종료되고 내일 아침 10시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내일 이 명검들이 또 언제 나올지 몰라서 새로운 시대가 정확히 목요일 10시에 열릴지 아니면 더 이따 열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이례적인 광경인데 오늘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는 메이플의 이벤트가 진짜 1도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가 거의 없거든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이 이벤트들 마무리 잘 하셔야겠죠. 먼저 이 굿바이 메이플이 이벤트 오늘 한 번에 다 몰아서 하실 수 있는 것 아시죠? 총 레본목 만 마리를 잡으시면 극성비 받을 수 있으니까 바로 달리세요. 아직 안 하셨다면. 근데 안타깝게 이 보상들은 버닝월드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이 아이템들은 본섭에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UAG 비기닝 사전 예약은 꾸준히 하고 계셨죠? 이 보상은 버닝월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 점검 후부터는 일주일간 받기 버튼을 눌러서 보상들을 메이플 아이디당 한 번, 딱 한 번 원하는 서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버닝월드 포함해서 어느 월드에 받을지 잘 선택해서 받으세요. 이 사전 예약 보상은 심지어 레벨 제한도 없어서 그냥 바로 버닝월드에서 파이퍼 버닝 캐릭터 만들어버리고 자석팻 받아서 그냥 사냥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황금 마차도 오늘 끝입니다. 뭔가 아쉽게 도장 부족해서 보상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골든 패스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럼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일 점검 후 23년 6월 15일 목요일에 대망의 UAG 업데이트가 본섭으로 상륙합니다. 일단 새로운 시대에 맞게 레벨 200부터 레벨 260까지 필요 경험치가 절반으로 감소해버리는 거 기억하시죠? 대충 그냥 총량이 18조에서 9조로 확 깎여버립니다. 근데 이마저도 하이퍼버닝으로 달리시면 2조 8천억으로 그냥 더 확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섭으로 바로 적용되는 패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레벨 260 이후에도 32% 감소를 넘어서 레벨 270 이후 구간도 16% 정도 경험치가 감소되는 패치가 이루어진다는 것. 메이플이 점점 경험치를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점점 더 레벨업하는 난이도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많이 쉬워진 것도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특수 스킬 반지 시드링, 보스 몬스터 리워드로 획득 가능, 더 이상 CD에서 시드링 획득 불가, 신규 몬스터 파크 추가, 고통의 미궁 리맨, 익스트림 몬스터 파크 경험치 대폭 증가, 어빌리티 옵션 삭제, 이동 속도 방어력 삭제, 어빌리티 레어 등급 삭제, 어빌리티 레전드리 등급 두세 번째 옵션 유니크 등장 확률이 기존 대비 50% 증가, 어센틱 심볼 전지역 드랍, 어센틱 카탈리스트 추가, 260레벨 달성 시 V 매트릭스 슬롯 강화 포인트 전부 획득 가능, 레벨 260만 찍어도 코어칸 부족 해결! 거기다가 리렉급 컨티뉴어스 시드링까지 추가! 이외에도 1일 퀘스트 경험치 증가! 세드니움 이후 지역 코스 요구치 감소하면서 사냥하기 더 쉬워졌고 극대를 편하게 스킬을 편하게 쓰라고 조합기 기능 추가까지! 이런 다양한 게임 개선이 진행되면서 그란디스 지역 레벨도 조정돼서 세르니움 후르니움을 레벨 260에 진입, 호텔 265, 오디움을 레벨 270에 진입, 이어서 신규 사냥지역 도원경이 추가, 레벨 275 진입 사냥터로 변경되고 도원경 심볼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섭으로 오면서 바로 적용되는 패치가 있는데 이벤트 상점 그리고 모든 선택 심볼 교환권에서 도원경을 구매 앤 선택 가능으로 변경. 이 모든 것들이 추가하면서 하이퍼버닝의 시작과 버닝월드 그리고 버닝월드 스텝업까지 진행. 아주 그냥 내일부터 제대로 새로운 시대가 UAG가 열리게 됩니다. 하이퍼버닝 버닝월드 관련해서 또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혹시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앞서 제작해서 올린 이 영상들을 꼭 참고해주세요. 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더불어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UAG 이벤트에서 코인돌이 삭제됐다는 것 기억하시죠? 그냥 클릭만 해도 모이는 이번 코인 이벤트는 진짜 역대급이 맞습니다. 소위 말해 그 딸깍으로 코인이 그냥 막 모여요. 주간 보상도 일주일에 3번만 레번번 2000마리 잡으면 끝. 그리고 또 주는 보상들은 어마무시합니다. 그게 끝이냐? 아니죠. 월드당 1일 1회에 매주 월드당 최대 4회 참여 가능한 1자맵
소곡 사냥터 유사 딸기 농장 아덴의 식량 창고 이벤트. 여러분들 이거는 월드당입니다. 기억하세요. 리브트에서도 하고 일반 월드에서도 하고 버닝월드에서도 일주일에 최대 3번까지 모두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메이플 아이디당 진행할 수 있는 대량의 경험치를 주는 EXP 이벤트도 있고요. 일주일에 총 3000 EX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메이플 아이디당입니다. 메이플 아이디당. 그게 끝이냐? 아니죠. 사냥하실 때 달달하게 대량의 경험치를 받으면서 사냥하시라고 사냥 도움되는 사냥 전용 대량 경험치 이벤트 스킬까지. 이건 또 캐릭터당입니다. 플러스 기본 심화 탐험 보상만 해도 엄청난데 클릭 한 번으로 주는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여러가지 코인샵 물품은 덤덤덤덤덤덤 덤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냥 기본 보상 받으면 마약 스킬 올릴 수 있는 포인트도 그냥 줘요. 마약 스킬도 달달하게 올리면서 사냥 보스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약 스킬은 메이플 아이디 내 모든 월드에서 적용됩니다. 그런데 월드마다 포인트는 따로 찍어주셔야 돼요. 일반 월드에서 받은 포인트가 리브트, 버닝 다 공유가 되는데 일반 월드에서 스킬 찍었다고 리브트에서 안 찍으시면 안 됩니다. 스킬 찍는 건 따로따로따로 월드마다 찍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주간 보스 잡으면 주는 주간 보스 코인도 있겠다. 그러니까 당연 주간 보스 코인 상점과 매소 상점도 존재하죠. 또 심지어 이번에 보스 코인샵이랑 매소샵의 물품들이 많이 늘어나거나 가격이 굉장히 싸진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조용히 상향 먹었어요. 아 그리고 캐시 이동 이벤트는 저번 달에 진행됐던 것처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입니다. 새로운 시대 달달하게 즐길 준비 되셨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재밌게 즐기자고요.